홀리랜드 라크 M2라는 무선 마이크예요. 가장 큰 특징은 송신기가 아주 작아요. 귀걸이처럼 귀에 달아도 될 정도. 마그네틱 펜던트가 구성품에 있어서 목에 걸 수도 있고 옷깃에 달면 브로치 같은 느낌. 단추하고 비교해보면 크기 가늠이 되죠. 라크 M2는 제품 구성에 따라 C타입 버전, 라이트닝 버전, 카메라 버전 이 모든 게 다 포함된 콤보 버전으로 패키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로 사용하는 카메라에 따라 딱 필요한 구성으로 경제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 거죠. 카메라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한다면 콤보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네 가지 버전 중에 가장 저렴한 C타입 버전을 가성비로 선택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직결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DJI 포켓 3, DJI 액션 4 같은 카메라를 사용한다면 라크 M2 C타입 버전은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DJI 카메라들은 같은 브랜드 제품인 DJI 마이크 2가 편의성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수신기 방식뿐만 아니라 송신기만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 있어서 간편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DJI 마이크 2에 비해 라크 M2가 좋은 점은 상대적으로 송신기가 훨씬 작고 라크 M2를 콤보로 구성한다고 해도 DJI 마이크보다 훨씬 가성비가 좋고 C타입 버전에는 C타입 단자가 또 있어서 이 단자를 통해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충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도 연결이 됐고 충전 단자를 활용하면 충전도 진행이 됐죠. DJI 마이크 2도 블루투스로 연결을 한다면 어차피 단자가 남으니까 충전도 동시에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블루투스 방식은 수신기 연결하는 방식보다는 사람 많은 공간에서는 불안한 부분이 있죠. 마치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을 때 블루투스 이어폰이 끊기는 것처럼요. 대부분의 무선 마이크 또한 2.4GHz 대역을 사용해서 불안한 부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DJI 포켓 3는 영상 녹화하면서 녹음 백업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DJI 마이크 2 송신기에도 녹음 백업이 가능해서 녹음이 유실될까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거 생각하면 DJI 마이크 2가 압승이긴 한데 확실히 가격차만큼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촬영 장비는 가격만큼 하는 것 같아요. 좋으면 그만큼 비싸. 음질로 비교한다면 둘 다 괜찮아요. 정말 음질을 민감하게 따진다면 로데 와이어리스 프로나 고투 아니면 그 이상의 소니 제품 같은 걸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중요한 촬영에서는 로데 써요. 촬영의 주 목적인 상황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장비가 최우선이죠. 그렇다고 해도 편의적인 부분은 DJI 마이크 2만 한 게 없어서 일반적인 브이로그나 소소한 촬영에서는 차고 넘칩니다. 홀리랜드 라크 M2도 마찬가지로 매우 작고 간편하기 때문에 가볍게 사용할 만해요. 지금은 갤럭시 S23 울트라에 홀리랜드 라크 M2 무선 마이크를 연결해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DJI 마이크 2를 갤럭시 S23 울트라에 수신기를 연결해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라크 M2의 단점은 송신기 충전 방식이 핀 방식이기 때문에 전용 충전 케이스 말고는 유닛을 개별로 충전할 수가 없다는 거. 이 핀이 고장나거나 케이스가 고장나면 아예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용 데드캣이 씌우기가 어려운 방식이에요. 그냥 이렇게 씌우면 되는 건데 어쨌든 꼈어. 끼우는 방식이 어렵죠. 근데 끼우면은 귀엽긴 하네요. DJI 마이크 2는 데드캣이 그냥 끼우면 그만이에요. 필요할 때 끼워서 썼다가 필요 없으면 그냥 빼서 사용하면 되는 거고 이 작은 송신기가 데드캣 씌우면은 작다는 매력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만큼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 데드캣 씌운 상태에서는 전용 케이스에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항상 다시 씌워줘야 해서 엄청 번거로워요. 무선 마이크를 야외에서 사용할 거라면 언제 바람 불지 몰라서 윈드스크린은 필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발리에 꽂는 곳이 없어요. 라발리에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어차피 이렇게 작은 소형 마이크에는 라발리에가 굳이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C타입 버전의 라크 M2는 포켓 3, 액션 4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도 사용할 수 있고 아이패드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로 편집하다가 M2로 내레이션 녹음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작은 무선 마이크 치고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아서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충전도 동시에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녹음된 거를 다시 들으려면 마이크를 뗐다가 다시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은 굳이 마이크를 떼지 않아도 이렇게 작은 무선 마이크 치고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아서 마이크 장착한 상태에서 모니터링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간편하더라고요. 자, 지금은 DJI 마이크로 녹음하고 있고요. 뭐 문제없이 녹음이 되겠지만 지금 이거 장착한 상태에서는 충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는 거는 어쩔 수 없죠. 마지막으로 DJI 포켓 3에 라크 M2를 장착을 해서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산 여유가 많은 분은 로데 와이어리스 프로를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로데 이야기는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기승전 로데인 이유는 로데가 비싸긴 비싸지만 그만큼 값어치를 해요. 내가 촬영하는 목적이 상업 용도이거나 전문적인 촬영을 하고 싶다면 음질과 신뢰도 면에
중에서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비싼 거 맞아요. 전작인 로데 와이어리스 고2의 충전 케이스, 라발리에 2개, 마그네틱 클립 2개 이것저것 추가하면 얼추 비싸져요. 근데 저도 프로로 넘어가고 싶기는 한데 가격의 장벽이 높긴 높네요. 로데가 아쉬운 점은 DJI 마이크2나 홀리랜드 라크 M2처럼 C타입 직결 방식을 선택할 수 없는 일반적인 기본 카메라 연결 방식이라서 추가적으로 장비 세팅에 손이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양방향 C타입 커넥터를 사용하면 그나마 쉽게 장착은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단점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 따른 선택이죠. 그 다음으로 DJI 카메라부터 스마트폰 촬영, 여러 가지 카메라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편의적인 부분이 최우선이고 로데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DJI 마이크2가 좋아요. 이것도 비싼데 로데 프로보단 상대적으로 싸고 편하니까요. 비싼데 싼 느낌? 근데 아무리 편의적인 부분이 좋아도 음질에 대한 호불호는 갈릴 수 있어요. 목소리 녹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미묘한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DJI 마이크2는 편의적인 부분을 우선으로 삼고 선택하는 게 좋다는 거. 마지막으로 라크 M2는 앞서 말한 두 가지 마이크에 비해서 가성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DJI 액션4나 포켓3 굳이 크리에이터 콤보까지 아닌 스탠다드 콤보로 선택을 하고 이 마이크를 추가로 구매한다면 괜찮은 구성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럼 이 정도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